그 나중에 소송까지도 걸었어요, 그거를. 고소를 냈어. 소송까지는 아니고, 그 이제 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냈어. 근데 얘가 좀 이게 친구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 자료, 이게 증빙 자료가 없는 거야. 왜 증빙 자료가 없냐면, 자기 친구한테 계좌로 돌려주고, 자기 친구가 이제 걔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저기 돈으로 갖다가 현금으로 뭐 해줬는데, 이게 원래 다이렉트로, 사기친 애 통장으로 다이렉트 들어간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를 한번 거쳐서 그 투자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기 친구의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야. 이제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한테 이제 하니까, 야, 이제 나중에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고소 들어가, 고소했다고, 얘네들 사기로 해가지고. 그, 뭐, 저기, 얼마나 찾을 수 있겠나. 근데 지금 자기네도 아는, 저기, 이제, 저기, 부모님, 변호사 했는데, 지금 이거는 10원 한장 찾기가 힘들 거라고, 지금 이게 할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쪽 저거에서도. 왜 그러냐면, 돈을, 그 사기를 친 애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증빙하는 게 없어. 하다못해, 돈을 내가 얼마 입금했습니다. 얼마 뭐 빌려줬습니다. 이게 녹취를 하든가, 이제 그걸 하는 거야. 녹취를 하든가, 이제 두 번째 아니면 문서로, 간이 이게 명함, 하다못해 명함 같은 데면 이게 이제 빈, 저기 그빈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하다못해 영수증적인, 이라는 거, 사인하고 친필하고 사인은 영수증적인 거라도, 그거를 문서라도 받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도 이걸 받아야 돼요. 그세 번째 뭐냐. 계좌 대 계좌로 갔을 때 다이렉트로 사기를 친 애한테 다이렉트로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친구의 계좌를 통해서 넘어갔어요.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과장한테도 야 이과장 내가 봤을 때는 네 친구도 같이 너 저기 이거 얘네들 이미 너 이게 고소 못하게 하려고 네 친구 계좌로 받게 해가지고 그거 넣은 거다. 걔네들 저기 그쪽에서는 날고 기는 애들아.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법을 걔네들은 역이용하는 애들이라고. 내가 예장님 보니까 혹시 그1833 촬영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다 주차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하나. 내가 이과장한테부터 이과장 얘기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내가 말했잖아. 이과장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내가 보니까 그거 좀 약간 낌새가 안 좋다고. 내가 다 그거 못 받을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나올 건 10원 한 장도 못 받았어. 그러면 이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10원 한 장도 못 건졌어. 그러면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래. 저기 증빙할 수가 있는 게 없대. 그러면 이게 친구까지도 같이 엮어야 한대, 이게. 근데 친구도 이게 증빙이 안 된대. 친구도 어떻게 보면 같이 지금 피해자로 돼 있는 상황이래. 친구도 피해자, 우리 시저의 친구도 피해자, 이 친구도 피해자. 내가 이게 전후 사정을 보니까, 야, 니 친구하고 걔하고 친구지? 그러니까 봤대. 걔네 둘이 니돈 사기치려고 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내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야, 걔네들이 일부러 얘 바로 고소 못 오게 하려고 네 친구 중간에 해가지고 네 친구하고 그 저기 사기꾼하고 둘이 지금 이게 다 이게 짜고 친 거라고. 그 지금 봐보라고. 이미 법적으로 대응을 못 하게끔 처음부터 딱 이게 작업을 했잖아. 친구를 앞에 깔아놓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얘가 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같아. 이제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해? 전재산 다 날렸어요, 시죠. 그래서 너무, 이게 말, 자기, 첫 번째, 이게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기가 모르는 분야야. 욕심도 많고. 자기가 많은 분야에, 진짜 허용, 말도 안 되는 수익률에 욕심을 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그럼 이게 두 가지가 합치잖아요. 대부분 다 사기를 다 해. 내가 이게 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누가 좋더라 해가지고 수익률 좋더라 하면 이게 당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시저가 이게 저기, 뭐냐, 보도방 채권에다가 투자했다가, 그냥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10원 한 장도 못 건진, 사례가 이거. 요런 사례도 많아요. 요런 사례는 많아요. 왜냐면 이게 중고차 쪽에 보면 이게 매일마다 이게 룸사롱 출퇴근하는 양반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이제 매니저들이 얘네들하고 이제 친하게 되면 투자를 내. 룸사롱 쪽에다가 투자를 해요. 직접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고, 이런 저기 채권, 이런 저기 돈 빌려주는 거로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 그쪽은 굉장히 금리가 세요.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이렇게 예,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많이 뜯겨요. 뭐 성공,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잘 본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뜯겨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중고차 쪽, 이쪽에 있으면, 이게 보면 룸사롱이나 또 화류께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딜러들이. 왜? 수익률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당해요, 많이. 이게 이제 이 과장.